여러분들, 깨물이 도겸이가 씻고 있는 양말 닮은 남자 개인팟입니다. 양말이 뭐 어떻게 생겼는 거요? 어? 자, 가봅시다. 상대 탑 프로게이머라고요. 와우, 아, 진짜 미치겠네 진짜. 와, WE 플렉스님이시네. 와, 미쳐버리겠네. 아, WE 또 이제 롤드컵 그 팀이거든요. 와, 여기에 진짜 그 좀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이 구간 이제 슬슬 우리 팀 프로분 계신가? 역시 우리 팀 깨끗.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아우 씨 미치겠다. 상대 탑 프로게이머님 멘탈 부셔졌을 때 8연패? 아까 땅우도 8연패였는데 이겼어! 상체 캐리로!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 왜 올라프 안하지? 올라프 잘하던데? 뭐야? 그래도 나이스. 살짝씩. 열어 터널 열어. 이즈도에 살짝 멘탈 나간 것 같은데 이제 플레이가 오히려 좋아. 제이스 텔 없겠지? 야 근데 탑 나이스다. 탑 개말렸네. 와, 야 진짜 세다. 우와, 야 진이 데미지가 미쳤다 그냥. 진짜 다 먹어 다 먹어. 이번에 또 무빙하네. 아, 딜 안 된다. 까비. 연우 화이팅! 잡나? 아, 미쳐버리겠다, 나도. 어떡하냐? 이런나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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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이 길이었어! 테이스트! 야, 나 이런 내가 무섭다, 나도. 에? 진정해, 진정해! 근데 원딜 보고. 아니, 원딜 뭐야, 아니. 게임이 왜 이래? 아, 진이 진짜, 와, 야, 진짜 세다. 아니, 체감이 이번 판에 제대로 되는 것 같아. 이렇게 세다, 세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, 체감이 이제 느껴지네, 이게. 아, 시원시원하고 좋네. 야, 뭐, 이거. 야 이거 이겼다 이 정도면은 아주 좋았어. 사실상 집만 살리면 돼 이거.
야, 너, 야 근데 이제 비토를 좀 빼다. 나이스 샷! 형 어시 진짜 잘 먹는다라고? 쓰레이시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랄까? 서폿은 자고로 어시가 많아야지 지피로서 이제 서폿 자랑해도 된다 라는 얘기가 있지. 어시가 어느정도 있어야 돼. 그래야지 자랑도 할 수 있고. 유튜브 꿀팁. 미치겠다 이거. 어 뭐야! 오! 220원 써! 테이스! 시야요. 근데 사람들이 시야 먹는 거에 대해서 겁을 많이 먹으시는데, 그러니까 이미 맵에 상대 동선을 대충 파악할 수 있거든요? 봐봐, 제이스 봇. 그리고 바드는 여기 있고, 상대 그분은 아마 위로 올라올 겁니다. 그리고 이즈리얼 미드. 이런 식으로 상대 동선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, 그래서 마지막 상대 동선 위치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빅토르. 왜냐면 얘 도주기 없거든. 근데 도주기가 있네요. 네. 아 따가 야 저기 야 여기 그거 있대. 와 마 뭐. 야 근데 구도가 이거 괜찮나 이거? 어 볼링국시 진짜 잘 살아가네 볼링국시. 아 랜턴 방어막 까비. 이거 좀 못 싸웠다 내가. 아 더 빨리 풀었어야 했는데 너무 갖고 왔다. 근데 진은 지켰으니까 나이스. 사실상 근데 진이 메인이어서 내가 죽는 건 좀 괜찮아요. 그리고 이거 돈 아꼈다가 13렙 되면 고무의 와드석 살게요. 고무의 와드석이 좋은 게 스킬 가속 25, 그 다음에 와드의 상한선을 하나씩 다 늘려주기 때문에 시야 먹을 때 엄청 중요한 아이템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돈 아꼈다가 13렙 준비할게요. 그리고 용. 솔직히 돌려 깎아도 돼. 이런 거 이제 갖고 있으면 잘라주고. 이거 진이 너무 잘해줬다, W가. 아, 따가! 야! 튀겨진다! 안 보여. 솔라리 한번 켜주면서 어식도 먹어주고 무빙 예측 그랩으로 끌어주면서 이는 까비 천천히 이제 갖고는 거야. 여기서 미드 푸시하고 여기서 이제 끝내도 돼요. 왜냐 3명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이 피로는 깔 수 있거든요. 이렇게 대치해주면서 다음 미니언이 이제 오는 걸 기다리기가 좀 답답하니까 제가 바로 묻히면서 가주는 센스까지 레터너로 또 살려주고. 이거는 예측으로 왼쪽으로 했지만 어림도리지 않고 못 걸렸죠. 오케이. 아이고 이제 놀 타이밍인가? 됐지? 요런 식으로 맛깔나게 했다. 포볼은 개인파 아주 좋았어. 오케이. 378점 오늘 좀 짭짤하게 올렸네. 와 야 아니 야! 아니! 요즘 미드 메타가 좀 많이 아닌가? 재밌네. 그 다음에 시야 점수로는 와! 근데 바드가 높을 수밖에 없어. 왜냐 좀비와드였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됐고요. 오랜만에 좀 쓰레쉬다운 쓰레쉬를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좀 재밌게 됐네요. 사실상 원딜도 잘했어. 아주 굿잡.